여러분들 깨모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이제 극딜형 서폿 중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서폿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바로 이 브랜드라는 챔피언인데 순간 한타, 그리고 이 한타 속에서 보여주는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주는 거고요. 브랜드 자체로는 확실히 스킬 콤보 이런 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브랜드 스킬에 좀 알기 전에 이 불길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킬을 맞추면은 상대 피를 깎고 3번을 맞추게 된다 하면은 무슨 뭐 원형으로다가 뭐 이렇게 보이다가 그 원형에 있는 애들에게 딜을 주는 약간 그런 폭딜형 챔피언인데 이거를 스킬에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Q에는 불길이 있을 때 기절, 그리고 W는 불길이 있을 때 데미지를 더 준다, 그리고 E는 불길이 있을 때 주변 적에게도 발화, 궁극기에는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냐, 일단 첫 번째로 Q를 이용한 기절 스킬, E를 누르고 Q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 W를 맞추고 Q를 맞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절을 먹게 되는데, 브랜드에게 가장 대표적인 콤보는 WQ에 WQ, 그냥 W 맞추고 상대 무빙 봐서 Q 던지는, 그 다음에 기절 먹고 평타 치고 E 맞추고 이렇게 딜교하고 빠지는 식의 콤보를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콤보이고, 다음으로 쓰는 콤보는 이제 궁극기를 이용한 콤보인데 거의 이렇게 진입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앞에서 까죽거리다가 내가 인식하게 보였다 할 때는 전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멸 궁하고 E하고 이렇게 W로 전멸 궁 EWQ 뭐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은 한 명을 빨리 잡아야 된다 하면은 궁 던지고 바로 Q 던지는 식으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니시도 괜찮고 데미지도 좋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니시 걸 때는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빠르게 이니시 걸어야 되는 콤보인데 전멸 QE 콤보. 전멸 QE 콤보는 뭐냐면은 딱 여기 있잖아요. 머리가 좀 멀잖아. 근데 이 녀석이 CS 먹으려고 부정적인 포지션 딱 잡겠다 싶을 때 이제 쓰는 콤보예요. 기절이 걸렸죠. 이게 확실하게 한 명을 빠르게 제압하려고 할 때 쓰는 콤보인데 라인전에서 이 콤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콤보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 이제 게임 속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순팔 필요해요. 얘 마순팔 딱 들어가지고 뒤 좀 갈겨야 돼. 그다음 이렇게 해주고, 보조론으로는 PM맛이나 중국의 사냥꾼 딱 이렇게 들어주면은 좋아요. 이렇게 들어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딜도 넣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마나 관리 궁극기 활용을 한 콤보를 많이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뭐 간전이나 어수드는 뭐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딜을 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넣게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수 아니면은 그냥 유성 쪽으로 딜로 가는 거면 상관없어요. 브랜드는 템 뭐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극딜 템, 예를 들어서 미안데리, 백캡, 봉어의 지팡이, 모렐로 노미콘, 라일라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피통이 있으면서 그냥 극딜로 때려버리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가는데, 브랜드가 거의 첫 템으로는 라일라이를 가요. 왜냐? 라일라이를 가가지고 지속딜을 계속 넣어주려고. 라일라이에 매초당 이 피를 깎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패시브랑도 그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는 겁니다. 라인전은 모르가나니까 이걸로 갑시다. 주문도 듣고. 만약에 그레 챔피언이면은 고대 유물 방패로 들어주시면서 탱키함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딜로 넣어주셔도 좋아요. 1레벨에는 W 찍어주고 W 마스터, E 마스터, Q 마스터 해주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딜폿이야. 이런 조합일 때 좋지. 어느 정도 어그로 있고 그 다음에 AP 딜이 나 혼자 있는 이런 조합이 확실히 브랜드가 해줄 게 많아요. W는 좀 천천히 맞춘단 마인드로 마수팔용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제용도 있지만 어차피 라인은 밀려가지고 빡센 견제용이 아닌 마수팔용으로. 오케이, 1레 먼저 찍었죠. 2레벨에는 Q 이런 거 보이면 한 대씩 던져주고, W 잘 맞추는 거는 저 원딜이 미니언 치려고 살짝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W 장판을 깔아두면은 예측으로다가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안정적이기도 해. 이게 도쪽은 매우 힘들 거야. 모르가나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브랜드 상대로. 앞으로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르반 아래쪽이라서 공격적이게 빡세게 가면 돼. 나비 대포 먹으려고 할 때 일부러 저거 해보려 했는데, 어 뭐야, 나 E를 못 찍었다. 어이구, 나이스. 이즈가 잡았죠. 일단 이득이긴 하네. 그래도 노스펠이기도 하고. 내가 E를 찍었어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더블 찍어버렸어. 미안해라. 첫 템으로는 그랩류 챔피언이나 탱커형이면은 기동신을 가는데, 지금처럼 우리 팀에 AP 딜러가 나밖에 없을 때는 마관신 가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마관신. 그리고 책 한 권 사고 꾸준 사고 갑시다. 간단하죠? 자르반 뭐야, 너무 헌신적이라고?
저게 정글이지. 요즘 정글은 몸을 딱 대주면서 딜러들이 딱 뭐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거든. 나이스, 갱 좋았다. 나이스, 몸 좋았고. 가고 있긴 한데 이거 될라나? 내가 이가 있었으면 잡았겠는데. 됐어, 여기까지만. 나이스, 4턴. 이거 상대 케이틀린이 하도 이제 바텀만 오니까 얘 열받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포지션. 오케이. 벌써 두 칸 깠고요. 이거 지금 보면은 리신은 상체 쪽만 풀어주고 있고 자르바는 하체 쪽만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바텀을 빨리 밀어가지고 저희가 상체랑 라인 스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체가 좀 말린 거를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롤은 상체 게임이냐고 하는데 상체 쪽에서 만약에 3대3을 했는데 졌으면은 그거는 뭐 바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이런 게임처럼 자르반이 바텀 쪽을 풀어준다? 이러면 괜찮지 뭐. 리신 위치 안 보이니까 살짝 빠져있고 원딜 기다리죠. 아, 저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콜 해주는 거. 차라리 줄 거면 깔끔하게 주고 다른 거 이득 보는 게 낫거든요. 저렇게 말해주는 게 차라리 나. 자, 다음으로는 가면을 갑시다. 위에 전령을 먹혔고 바텀에서 좀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위쪽에서 싸움 많이 나가지고 좀 백업 봐준다고 하는데 다 무시하고 바텀에만 있읍시다. 호불을 빨리 먹자. 어이구, 자꾸 나 없을 때만 물린대. 이지가 그래도 착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원딜이 다행이지. 예전 같았으면 아씨 우리 서퍼 뭐야? 아니 왜 올라가? 우리가 바텀 이기고 있는데? 그냥 롤 접으셈. 어우 그냥 맹공격이었는데 이 정도면 뭐 착하지. 이거는 둘 다 풀을 뺐네요. 그래도 둘 다 노풀. 이게 딱 하고 Q 맞추면 바로 기절에다가 W 키고 E 했으면 바로 온 컴이었는데 너무 아깝게도 상대가 풀이 둘 다 써버렸네요. 이러면은 바텀 거하게 이제 밀자. 리신이랑 르블랑은 보이니까 이쪽은 좀 위험하죠. 천천히. 브랜드도 뭔가 앞 포지션을 잡는다기보다는 뒤 포지션에서 안전하게 그냥 스킬만 넣는 식으로 해주면 되고, 만약에 우리 딜러들이 내가 만약에 물렸다 시야 먹다가 그러면은 스킬 다 쓰고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지속 딜이 있어가지고 스킬 쓰고 살짝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좋아. 일단 이제 집갑시다. 상체로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바텀을 밀었으니까 이제 운영할 거는 미드랑 탑, 포탑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더 상황이 좋은 곳이 탑이거든요. 가능하면 탑이랑 수업하고 싶은데 미드가 너무 죽네. 이러면 미드랑 수업해야겠다. 이거 키아나가 멘탈이 살짝 나간 것 같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세요 지금 르블랑. 조심합시다. 그리고 혹시나 뭐랄까 우리 팀에 메인 딜이 없을 때 제가 CS 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라인 푸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안 죽나 아무도? 따비 나이스.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아트 잘 잘랐고 탑도 이런 푸시하고 미드는 밀릴라나? 이름 아까운데? 일단 나이스. 좀 아쉽긴 해. 못 잡은 게 점화 박았었는데 사거리가 조금 짧아가지고 내가 못 비볐어요. 전령도 나오니까 이제 욕먹었고 위쪽으로 시야를 뚫읍시다. 그러면은 탑이랑 전령 운영할 수 있는데 탑이 이미 밀어가지고 나이스 샷. 제와드는 여기다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깔아주면은 운영할 수가 있어가지고 더 나이스. 이쪽에서 암살 잘하고 있다. 딱 마무리해주고요. 굿. 이거 이제 딱 저거 먹으면 될 듯? 전령도 먹었고 미드 푸시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상대가 푸시력이 약한 조합이라서 저희가 확실히 이득을 많이 보죠? 푸시력이 강하니까. 뭐 전령 뭐야 이거. 이거 박히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어우 나이스. 이대로 박혔으면 좀 아깝지. 상대가 진입해오는 거를 물죠. 저희가 보면은 한타가 확 센 게 아니라 잘라먹거나 딜 넣는 거, 지속 딜 넣는 이런 게 좋아가지고 상대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상대는 진입해 와야 되는 조합이라서 진입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온 거를 이제 궁으로 갈기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차, 아이템은 리안드릴이 거의 고정으로 가는데 내가 잘 물린다 하면은 조냐 선템도 괜찮고, 그냥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회복기가 많다 하면은 모렐로, 그게 아니다 하면은 라일라이를 가주는 거 추천해줍니다. 지금은 라일라이 가가지고 좀 지속딜 올리거나 데킥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데킥 가가지고 딜량을 그냥 확 올려서 다 죽이는 거지 그냥. 바바바. 저는 그냥 극딜로 가죠. 어차피 AP가 저 혼자라서 AP 딜 혼자 다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어 죽나? 아 죽었다. 너 그냥 내가 집 가는 게 맞았어. 군바 갔으면 잡았겠다 까비. 르블랑이 나만 노릴 것 같으면 조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딜을 갈고 싶어요. 서포트로도 캐리할 수 있다는 그런 챔피언, 그런 아이템을 가야지 이번엔. 오! 이거 내가 뭐 한 게 없는데도 이기고 있네. 나이스. 응 나이스. 나쁘지 않은 존재감이었어. 리신이 이지를 레비둬가지고 엄청 스무스하게 한 것 같아. 그냥 이지가 잘해 이번 판. 또 댓글에 달리겠네. 게임판 형 이번 판도 버스 받아? 진짜 형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버스 파는 판만 올리겠냐고 하는데, 원래 잘하는 사람이 버스도 욕 먹고 이즈랑 나랑 미드 대치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즈 리얼이 계속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호구를 해줍시다. 이즈 나이스 샷. 할 게 없네. 까비 내 예측이.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상대 미드를 쏘킬랜 브랜드 서포트. 죽어라! 아 뭐야? 아 내가 죽었네.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브랜드를 좀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즈리얼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 이즈리얼이 포지션도 좋았고 자르반이 템도 좋았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뒤에서 보조딜러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즈리얼이 잘 풀어놨죠. 나이스 굿. 일단 S마이너스 받았고 딜량은 이렇습니다. 딜량은 보면 내가 2위 할 뻔했네요 팀에서. 확실히 딜량 나쁘진 않아요. 우리 팀에 보조딜러가 없고 AP가 없을 때는 이런 극딜형 서폿이 괜찮은데 마침 조합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죠. 시야 점수로는 이렇습니다. 시야는 상대 모르가나랑 비슷하지만 확실히 게임이 잘 풀렸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